저는 운전할 때한 손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이 거리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가 자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런 것도 비대칭으로 만드는 게 좋다. 근데 우산 참 괜찮네요. 우산 그런 거 사업 아이템 하면 좋겠다. 비대칭 우산. 괜찮네. 자, 그거예요. 자, 이제 비대칭도 이제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통합. 올인 원인 거야. 그 빨주노초 파남보 볼펜을 전부 한 곳에 이렇게 다댈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뭔지 아세요? 힌트. 안경은 안경인데 뭘까? 안경은 안경인데. 제가 요즘 눈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이걸 써야 돼. 노안이 왔어. 다쳤죠? 그냥 이게 평소에 돋보기를 쓰고 다니면 눈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쪽만 볼 때만 밑에 이렇게 있는데 옛날엔 여기가 좀 표시가 났는데 요즘은 표시 안 나게 이렇게 위쪽하고 위쪽 렌즈 구성이 달라가지고 이 밑에는 돋보기, 위에는 또 보통 렌즈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또 보이고 뭐 이런 렌즈래요. 통합되는 거죠. 이거는 뭐가 통합이 된 거죠? 완전히 이제 엄청 이제 완전히 이제 막그 트리저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지. 이게 모순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침에 면도기를 면도를 하는데 일반 그 전자 면도기는 하면 좀 깨어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난 수염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깨어나지 않대. 그래서 이제 그 면도를 하는데 면도를 하면 시간이 짧은 시간에 많은 한 방에 이렇게 쫙 걷어내면 좋잖아요. 근데 면도날이 하나면 어떻습니까? 여러 번 해야 되잖아. 면도날이 여러 개 있으면 앞에 거 끌고 나가면서 뒤에 거는 또 확인 사살하고 세 번째 건더 확인 사살하면서 한 방에 자삭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면도날을 여러 개를 겹쳐가지고 통합을 시킨 거죠. 자, 그러면 통합시키면 될게뭐 없을까? 통합시키면 될 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통합시킬 게 없을까? 시계하고 안경을 통합시키면 뭐가 나올까? 시계 안경? 눈을 밑으로 내면 여기 안경이 시계. 우리 기술의 구글 글래스는 좀 하기 힘들고. 시계, 아이디어 시계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 아주 그냥 시계가 여기 하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좋은 방법 없을까? 패션 시계 같은 거 여기 시계 옆에다가 시간이 나오는 거야. 못 보죠? 패션 시계지. 남이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몇 시지? 하면서 이러면 몇 시야? 이러면서 이제 애인한테 물어보면 이제 애인이 이제 말해주겠지. 또 뭐가 있을까?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책상 위에 있는 거다 갖다 붙여봐. 스마트폰하고 볼펜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 그럼 뭐가 나올까? 볼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 여러분들 책에서도 저번에 배웠겠지만 시각적 사고와 컨셉 사고가 있는데 보통 이제 잔해형 인간은 컨셉 사고를 해요. 근데 시각으로 안 보고 컨셉으로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게 창의성이 떨어지는데 시각적 사고를 한다는 거는 눈에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하고 우리가 워드 치는 거하고 내용 똑같아요. 뭐냐면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파생해가지고 그림화 시켜 이렇게 하는 거나 그걸 그냥 상위 주제에다가 밑에 그냥 글자 이렇게 쫙쫙 내려가는 우리 그냥 워드 치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근데 단지 그림화 시켜가 그냥 이렇게 줄기만 하나씩 더 넣었을 뿐인데도 우리는 창의적으로 돼요. 그게 마인드맵이에요. 마인드맵은 다른 거 없어요. 내용은 일반 그 단락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주제 있고, 그 밑에 파생시키는 건 똑같아. 근데 그거 맞잖아요. 보면 여기 이제 주제가 있으면 주제 밑에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또 파생시키는 거나, 그 밑에 1번, 2번 있는 거나, 그냥 다리 가지 내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근데 시각적 사고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감성 스마트폰 케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지털을 보완시키는 감성 스마트폰 케이스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서 뭔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세요. 이런 컨셉으로 해서 스마트폰에다가 일기장, 수첩을 결합시킨 뭔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케이스가 이렇게 탕, 스마트폰 케이스가 일기장 같이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싹 펴면은 실제로 안쪽에 한쪽에는 일기장이고 아날로그고 한쪽은 스마트폰인 거야. 그래서 볼펜이 있고 그래서 손으로 끄적일 수 있는 그러면서 감성 코드가 자극이 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상상력이 뭐 나오는 그런 거. 또 통합시킬 게뭐 없을까요? 이거하고 이거 통합시키면 어떨까요? 뭐 나오지 않을까요? 뒤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워가면서 이렇게 쓰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거기다 눌러가면 한 번씩 적셔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적셔주면서 하면서 이렇게 이걸 볼펜으로 이렇게 뒤에 끼 이게 이제 이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괜찮지 않겠어요? 히트할 것 같은데 뒤에 곰 이런 지우개가 붙어 있어 조그맣게 붙어 있어 가지고 쓰다가 아 실수 하면서 이렇게 지우고 또 쓰고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않겠어요? 이거 결합시키면 뭔가 또 하나 나와 또뭐 무조건 저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과자도 통합을 시켜 가지고 초코파이하고 OS하고 초코파이 OS. 초이스.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지. 뭐, 저, 짬짜면 같이, 뭐, 반반 과자,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통합시키는 게또뭐 있어? 실론티하고 우유하고 통합시키면 뭐가 나오죠? 홍차 우유가 뭐죠? 그 하나 나온 거 제품 하나 있지 않나? 대자와. 대자와가 그 영국식 그 홍차 우유죠. 섞어 먹으면 돼요. 그럼 코카콜라하고 맥주하고 섞으면 메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맛 봤어요? 반반씩 먹으면 메꿀 맛 나요.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봤죠? 난 해봤어요.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가 많아.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통합의 달인 아니니까 소맥, 뭐 맥소사, 맥주 소주 사이다, 맥소사에다가 또뭐 타면 될까? 그렇네. 그럼 효율이 좋아지겠네. 맥주에다가 소주에다가 포카리 쓰면은 소카리, 소카리. 그렇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저는 제일 맛있는 게 사이다하고요. 막걸리와 막사. 괜찮죠? 모든 걸다 섞어봐요. 그러면 저 커피에다가 맥주를 섞었다. 커피 원액에다가 맥주를 섞으면 무슨 맛이 날까? 그렇지. 흑맥주 맛이 나요. 해봤어요? 드립커피 있잖아. 하여튼, 시커먼 아주 투샷에다가 맥주 섞어 먹어봐요. 이름이 뭐지? 스타우트 맛도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맥주에다가요. 맥주 맛이 없다. 그럼 거기다가 커피 있죠. 커피 원액을 좀 섞어 먹어봐요. 그럼 독일식 맥주 맛이 난다니까. 해봤어요. 해보고 말해요. 말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맥주집인데 기네스. 맥주집인데 한국식 맥주집인데 커피 플러스 맥주집인 거야. 한쪽에는 커피 제공하고 한쪽에는 맥주 제공하고 기분 좋으면 맥주하고 커피와 섞어 제공하고. 괜찮지 않을까? 무조건 한번 섞어봐. 그럼 희한한 게 나오겠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맥주에다가 우리나라 맥주가 좀, 맛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깊은 맛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다, 커피를 약간 섞어봐요. 그러면, 아까 기네스, 거기다 아주 그냥 시커멓게 섞으면 기네스 맛이 나는 거지. 해보고 말씀하세요. 진짜 그런가? 맥콜은 해봤는데, 그건 안 해봤어. 한번 해보세요.
재밌죠? 지금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한테 내가 실습을 시키라고 뭐 이렇게 해놓고 내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겠지. 여러분들 뭐 생각 나오는 게 고만고만하지 뭐. 그죠? 고만고만해서 안 된다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시동을 걸어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한 다용도야. 이것도 보면 올인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올인원하고. 아까 앞에 거하고 한번 볼까? 이거는 보니까 이렇게 모았잖아요. 이것도 모았는데 이것도 여러 개의 기능이 모아져 있어. 이것도 모아져 있어. 그러면 통합이고 이거는 이건 올인원이야.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요, 기능이 여러 개가 존재해요. 근데 요거는 깎는 기능 하나에 여러 개가 붙여가지고 기능을 강화를 시켰잖아. 이것도 보는 기능 같은데 기능을 강화시킨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 이것도 쓰는 기능 같은데 기능이 다양하게 강화시킨. 쓰는 거라는 기능 같은데 그 안에 하부에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기능을 더 스페셜하게 만들었는데 어때요? 이거는 이 기능하고 이 기능하고 이걸 내가 스페셜하진 않아. 근데 다 모아놨으니까 고장률은 좀 높지. 근데 통합이 됐어. 그래서 멀티 플레이어지. 박지성 하면은 어때? 멀티 플레이어인데 단점이 뭐죠? 그렇다고 공격을 진짜 잘하는 것도 아닌 게 수비를 그렇게 잘하지. 잘 못한다면 나 맞아. 근데 공격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캐논슛 이런 거안 따리잖아. 그냥 어떻게 하다 몸으로 받아넣고 헤딩슛을 넣고 앞에서 문전 혼전 중에 넣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능력이지. 자, 그거예요. 제가 제일 사진 중에 제일 기능 많은 걸 찾아가 넣었어요. 자, 도대체 몇 개예요, 이거? 집에 있는 거다 갖다 놓은 것 같죠? 그죠? 진짜 많다. 근데 이거 사용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집어넣고 이것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데. 이거 수리도 어떻게 하는지 저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부서졌다? 그럼 포기하고 쓰는 거? 그죠? 손톱깎이 또 있고 뭐다 있죠. 여기 벤치도 있고 다 있어요. 도대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여덟, 한 3, 40개는 되겠다. 그죠? 뭐까지 있어요? 지도, 나침판도 있고 돋보기도 있고 돋보기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손톱깎이 뭐 이런 거캔 따는 것도 있고 여기 뭐까지 있죠? 이거? 고리까지도 있고, 그죠? 이빨 치료하는 건 없는 게 다행이다. 충치 치료하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 이빨 가위는 없겠지? 그게 재밌어요. 자, 다용도. 스마트폰이 하나로 1타 몇피 하잖아요. 그죠? 기능이 다양한 거. 그래서 한마디로 기능적으로 여러 개 기능이 가능한 게 이제 이런 제품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다용도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볼펜 기능이 말고 다른 기능으로 좀할수 있게 멀티하게 뭐 이쑤시개를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볼펜으로 이쑤시개 같이 이렇게 좀할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하나로 다 해볼 그이저 보온병 저거 있잖아요. 그 텀블러를, 저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기능을 많이 넣어가지고, 마시는 기능에 담는 기능으로서 아니면은 소변을 받아내는 기능으로 한다든지. 여러분들, 혹시 소변을 좀 받아낼 수 있는 기능의 어떤 기능성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고속버스 타고 다니는데 막혔어. 소변을 봐야 되겠어. 아주 난감하죠. 기저귀 양해를 구하고 실례를 하겠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멀티 복합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건 뭐 대충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폭익이 이게 러시아 인형이죠. 제가 이걸 이제 외웠다가 안 외웠다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강의할 때 이걸 인용을 하니까 한또 잊어먹었어. 마스터 뭐 뭐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뭘까? 건강 활용. 이 안에 뭐 담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이거 왜 만들었을까? 시간이 많아서 쓸데없이 왜? 할게 없으니까 겨울에 추운 겨울에 할게 없으니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폭예기 또뭐 있을까? 저기도 있는데 우리 그 삼각대 다리 다 포기했잖아요. 무조건 폴딩하면은 뭔가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게 많아요. 그죠? 비행기 바퀴 이게 1928년도에 이걸로 저 올해의 발명으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획기적인 발명인데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하니까 이게 별로 중요성을 모르는데 이게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하여튼 비행기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해가지고 이게 올해의 그 발명상을 받았어요. 보면 별거 아닌데 알기까지가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들 수 있을까? 비행기 랜딩 기어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왜못 만들까? 라이센스. 이게요, 만들어도 써줄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왜냐면 이게 만약에 1000번에 한번 만약에 안 빠져가지고 나왔다. 왜냐면 저 비행기가, 상공 몇 킬로 위에서 나는지 아세요? 예? 보통 항공기가 몇 킬로에서 나는지 아세요? 힌트, 에베레스트 높이. 에베레스트 높이가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모르는 게 없네. 나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녹색 공무원 그린색인데 어제 나와가는 거 보고 진짜 희생정신이 뛰어나다. 왜냐면 분위기를 위해서 본인을 완전히 그냥 본인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저게 8,848m 바로 그 위에 한 5m 위에 한 8,900m에서 날아다녀요, 이게. 밑으로 가는 비행기는 8,900m, 오는 비행기는 그냥 이제 9,000m에서 9,500m 그 사이에. 그래 비행기가 교행을 해도 안 다치니까 서로가 안 다치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그 높이에 올라가면 에베레스트의 그 영하 몇 도인지 아세요? 안 올라가 봤으니까 모르지, 그죠? 몇 메타, 거기 영하 몇도 될까? 영하 60도. 또 아는 사람. 그보다 약간 더 높아요. 영하 40도? 좀더 쓰지. 영하 한 45도에서 한 50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비행기 저 바퀴 밑에 밀항한다고 들어갔다가 얼어 죽는 사람 많았대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기적이라 하더라고. 거기 올라가서 하면 영하 50도에서 견뎌야 되니까 몇 시간을 견뎌야 되니까 근데 공기도 희박하고 에베레스트 올라가 보면 산소통 없으면은 거기 견디질 못하는데 산소도 없는 상태에서 영하 50도에 그렇게 견딘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더라고.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영하 50도에서 이게 기계가 있으면 작동을 잘 할까? 작동을 잘안 해요. 근데 거기 한 천번 했는데 한번안 나왔어. 그러면 죽어야지. 랜딩하다가 몸 동체 그만큼 저기 정밀도를 요구하니까 신뢰성이죠. 이거를 만들더라도 쓸 데가 없어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 비행기에 장착하려면 장착은 할수 있어. 그런데 그 부품이 허가를 안 받은 부품이 장착된 비행기가
만약 미국에 랜딩을 하려고 하면 미국에서 거부해. 왜냐하면 사고 나면 자기 나라에서 책임져야 되니까. 왜? 그 나라 국지 속지주의거든. 가다가 러시아에서 만약에 떨어졌어. 그럼 러시아에서 어떻게든 1차 조사는 해야 된단 말이야. 뭐 관제탑에서 잘못했는지 골치 아프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그 비행기에 쓸수 있어요. 그 비행기 한대 맞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모든 걸다 검사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야. 포기기 또 뭐가 있을까? 저건 뭘까? 가게 안에 가게를 포기했어요. 샵인 샵. 여기는 카페 안에 뭔가 또 가게가 안에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샵인 샵인 개념이 여기는 학생회관인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뭐 들어가 있잖아요. 약국도 들어가 있고 그 약국 안에다가 또 잡지 부스를 하나 만들면 책 코너를 하나 만들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객이 또 저건 뭘 포기했을까? 여기 힌트가 뭘까요? 포기기. 이것도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의도가 뭘까? PIP 광고. PIP. Picture in Picture. 요 그림 안에 드라마 그림 안에 지금 헐리스라는 커피를 지금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포기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포기기지. 자, 그럼 포기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포기해봐요. 이제 아무거나 포기해봐. 머리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 뭐 포기할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이걸 포기했다. 뭐가 될까?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막뭘다 포기하는 거야. 가방 안에 있는 화장품하고 스마트폰을 포기했다. 그럼 뭐가 나올까?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의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마다 취향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 그 스마트폰 앱을 하나 설치하고 그 스마트폰에 그걸 뭘 포기해가 있으면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 어떤 자기의 화장품에 대한 정보가 스마트폰하고 연동돼가지고 뭘할수 있는 그래서 뭐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스마트폰하고 그 저기 포개기가 의미가 뭐냐면 안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뭐, 다 포기하는 거야. 다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안에 뭘 집어넣는 거지. 뭘, 그렇네. 모자에다가 이어폰을 포기한다든지, 이어폰을 집어넣은 모자. 사실 이 선이 치렁치렁하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목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노출이 되니까 좀안 좋은데, 모자 좋아하는 사람은 이 챙에다가 이어폰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이 모자 자체를 기능을 넣으면 이걸 빨아야 되고 하니까 힘드니까 이 안에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거치할 수 있는 뭔가 하나, 뭐가 있어가지고 딱 넣고 그냥 이렇게 빼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쓰고 다니다가, 모자 작네? 내 머리가 크네? 그죠? 어울립니까? 잘 어울려? 한번 찍어봐요. 어떻게 나오는가?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정말 그렇잖아요. 모자를 스마트폰용 모자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띄어도 괜찮고 뭐 괜찮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좀이 모자를 패션화 시켜가지고 스마트폰 전용 모자를 만드는데 모자 안에다가 스마트폰 집어넣는. 그래서 그 모자가 조금은 특별한 모자가 되는 괜찮지 않을까요? 좀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네. 그거 괜찮네. 예, 괜찮아요. 무조건 포기해요.
벌써 12시인데 밥 먹으러 가야 되지 않나요? 식사하고 오세요. 네, 그럼 1시에 봬요. 네.